안녕하세요,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. 오늘은 USN5 차량수 달리는 소리가 나서 벨트 텐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 차는 벨트 정렬을 자동으로 당겨주는 오토텐셔너가 없어서 가끔 조정해야 해요. 그냥 시동만 걸었을 땐 소음이 나지 않고요. 소리 들어보시죠. 가까이서 들으니 벨트가 살짝 수입하는 소리가 납니다. 에어컨을 동작하면 이렇게 쇠 갈리는 소리가 나요. 이 차는 벨트가 두 개라 앞쪽과 뒤쪽에 벨트 텐션 조정하는 볼트가 있어요. 에어컨 콤프 벨트는 앞쪽이니 확인해 봅시다. 시동을 끄고 벨트를 눌러보니 유격이 좀 있네요. 저 브라켓 볼트는 안 풀어도 되는데 원활한 촬영 각도를 위해 풀어줍니다. 다 풀지 말고 살짝만요. 순서는 아래쪽 볼트 풀고 위쪽 볼트 조정해요. 8분의 3 복스입니다. 우선 아래쪽 볼트 풀어요. 아, 반대네요. 아래쪽 볼트를 풀어야 텐션 조정 볼트 조정이 됩니다. 위에 볼트 바로 조정하면 나사산 다 먹어버려요. 이제 위쪽 볼트를 잠궈서 텐션을 탱탱하게 합니다. 아까보다 땡땡해졌네요. 다소 부족해 보여 조금만 더 조여줍니다. 텐션 조정은 다 되었고요. 텐션이 풀리지 않게 아래쪽 볼트를 조여줍니다. 벨트 텐션 조정 후 에어컨 가동해도 소음은 나지 않아요. 돈 안 들고 간다니 10분 정도 작업해서 해결했네요. 맛있는 호떡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. 좋아요, 구독은 센스쟁이.